외교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정상회담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여 국가안보실1차장에 해임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아닌 국방부 민원실에 제출됐다는데 대체 무슨 목적입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야당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국가안보실장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실무 책임자인 1차장도 해임하라는 것은 지나친 공세입니다. 윤석열 정부 흥집 내기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문속 임명 퍼포먼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의 공세로 삼는 동안 국가는 대한민국 지도를 걸어두고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차장 해임을 요구하기에 앞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대북 굴종 외교 가짜 평화쇼가 불러온 북핵미사일 참사에 대한 반성과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국익을 위한다면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냉전 시기 대서 전략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끌었던 반덴버그 미상원 의원은 드루먼 대통령의 유럽 정책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결의안을 내면서 당파 정치는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위기를 극복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의 당파 정치도 국경에서 멈춰야 합니다. 김태우 차장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발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련의 상황과 여론의 질타를 교훈 삼아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